보이진 않지만 눈이 제법 왔어요. 오늘도 출근 잘 다녀오겠습니다. 옛날 탕수육 같은 거다. 맵고요. 약간 치킨 먹는 맛 같아. 여봐요. 어, 진짜. 특이하지? 안녕하세요. 네. 슈크림도 있어요? 네. 어, 그러면은 팥 2,000원어치, 슈크림 2,000원어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 갖고. 괜찮게 해 주는 우리 승부는. 아니 오빠 이게 이 무게가 아까 이거 까봤잖아. 이게 진짜 무거워요. 무게는 알겠는데. 오늘 신랑 회식이라서 별로 입맛도 많이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간장계란밥 해서 저녁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는 과일 가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종에 오시는 날이셔서 과일, 꾸러미 주고 갔고요. 올해 첫 단감 먹어봅니다. 원래 단감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먹어보라 해가지고 챙겨주셔서 먹을 예정인 거 있고요. 배도 원래 좀 많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몇 개 안 남아서 오늘 배 하나 갖고 왔고 수입 포도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것도 같이 엄마가 챙겨줬어요. 그리고 올해 완전 겨울이 왔다는 걸 느낍니다. 딸기! 드디어 딸기 먹어봐요. 그 소리가 관절 주변의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앞으로 꺾고 싶으실 때 손가락을 한번 당겨보세요. 그러면 기포가 빠져서 소리가 안 날 겁니다. 그런가? 감사합니다. 아직 좀 쉬기는...